여러분이 꿈꾸던 삶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나요? 열린 있지, 열린 있지. 산에서 입고 싶어서 그렇지. 산책을. 나 누구나의 로망 아니에요. 이 목과 저기 풍경이 너무 좋아 보였어. 깊은 산 속에 통나무 집을 짓고 진심을 나누는 친구와 오순도순 살아가는 삶. 여기가 아주 백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년 남자들의 로망 아닐까요? 이것도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을 찾으러 산 너머 그곳으로 갑니다. 백두대간의 연봉이 굽이굽이 이어진 그림 같은 곳입니다. 이 아름답고도 깊은 곳에 두 남자가 살고 있죠. 형 어디로 할 거예요? 에이. 두 분은 집 뒷산으로 땔감을 구하러 나왔는데요. 이곳에 살려면 사시사철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죽은 나무들 비워서 겨울 땔감이죠. 네. 아, 이제 겨울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두 분은 뭐 형제세요? 아니에요. 저기 산악기 본래 오리지널 알피니스트고 산 좋아하고 나는 또 자연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게 조합된 거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었는데 자연에서 살고 싶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곳으로 온 겁니다. 이게 참나무라는 무게가 꽤나. 지게는 동생분 담당이에요? 예. 네. 참. 네, 가자, 구미야. 가자. 가, 앞으로 가. 자연 생활만큼 간절했던 숲속 통나무 집을 지어놓고서 말이죠. 열린 있지, 열려. 그리고 또 요령이에요, 요령. 산속 몇 년째 사신다고요? 지금 24년째 되네. 그럼 이렇게 잘 펼 수 있어요? 해야지. 죽으면 나무가 쪼개지잖아요. 금이가 있기도 하고 큰 나무는 굵은 나무 크고 그런 건 이 가위부터 이만큼 자릅니다. 한꺼번에 가운데 치면 잘 안 나가니까. 아. 여기에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자연 생활의 내공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정도 패면은 얼마나 뗄 수 있어요? 아, 이거 하루치도 안 돼요. 하루치밖에 안 돼요. 하루치요? 네, 겨울에 하루치밖에 겨울이 하루치. 겨울이 수고스러워도 이게 싸게 겨울 나간 말이에요. 나름 재미는 있어. 운동장. 운동장. 근데 이게 뭐 썩 즐겁구나 그렇지도 않지. 근데 집이 굉장히 눈치가 있는데요. 나무로 다 지으신 거예요? 저 나무지가. 나 누구나의 로망 아니에요. 이 목가적인 풍경이 너무 좋아 보였어. 집채는 아주 아직도 멀지 않네요. 이 관리만 잘하면 뭐 100년까지 가는 일이니까. 24년 전 인천에서 자재를 옮겨와 지은 집인데요. 꿈을 이루는 일에 마음은 마냥 즐거웠죠. 그래, 여기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래. 심지어 1m씩 오는데도 있고. 1m요? 그럼 그런 일 다반사지. 그리고 며칠씩 못 나가. 3일, 3, 4일씩 못 나가고 전혀 적응 못하고 밤 되면 무섭기도 하고
그 적막함이 아주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서 혼자 사는 건 좀 그렇고 누군가가 있으면 재밌지, 재밌게 살 수 있어. 얼마나 짜? 이봐, 도수리가 나잖아. 이렇게 아주 그 가벼운 소리가 나잖아. 나무 부딪히는 소리야? 예, 예. 이게 생나면 이런 소리가 안 나지. 깊은 산중, 혹여나 산악인들이 쉬어갈 일이 생긴다면 방을 내어줄 수 있도록 집을 크게 지은 건데요. 겨울이 춥다 보니 이렇게 땔감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두 친구가 꿈꾸던 자연 생활에는 시행착오도 있고 불편도 많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조차 놀이이고 재미인 셈입니다. 안녕, 반갑다. 이게 뭐 통기성도 있고 그래서 쾌적한 거는 있어요. 근데 그 대신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오일 스텐 칠해줘야 되고 또 외부에 너무 노출된 건 썩기도 하고 그러지. 자기가 충분히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하에서 집을 줘야만 덜 고생하고 돈도 덜 들고. 전전이 경험에서 나온. 예, 그럼요. 근데 얘들은 계속 따라다니네요. 아, 얘들은 뭐 저기 뭐야 새끼 때부터 다 키운 거라. 장비하고 꿈이. 이게 초반 지축이라는 말을 모르시나. 사람을 되게 잘 따라나 봐요. 예, 순해요. 둘이 이렇게 잘 어울려요. 얘들만 보면 연속보다 더 재미나잖아요. 싸우는 거 아니죠? 아니, 장난 아니죠. 그만해, 장비야, 그만해. 그만해. 말을 아주 잘 듣는구나. 장작불에 감자 고구마네요. 이걸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 여기 있다는데요. 여기가 아주 백미입니다. 우리 집은 소박한 감자 고구마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도시의 고급 식당이 부럽지 않죠. 이렇게 소소한 행복이 쌓이고 쌓여서 큰 행복이 됩니다.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이 사람이 제일 편한 상태 있죠. 잡념도 없고 뭐 걱정도 없고 항상 뭐 꿈꿔왔지만은 일상이 그렇지 못했었죠. 우리 집에서 병원 생활도 오래 했었고 가족분들은 다 오래 계시고 형은 이제 서울에 나는 고양시 이사. 뭐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던가요? 나이 뭐 많이 다했지 않으세요? 누구한테 구속당하고 뭐 통제받고 그런 건 없는데 그 대신 바쁘게 살아야 돼. 생각보다 이렇게 한가롭지 않아. 그런 시간 속에서도 이런 여유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재미마저 없으면 여기 여자를 안 살지. 매번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 잠깐의 행복이 삶을 의미 있게 해줍니다. 가자. 자, 빨리. 얼른 타. 가. 나 타. 나 타. 그렇지. 그렇지. 타. 탔어. 오차. 잘 타. 애들 차에 태우고 어디 가시게요? 산에 가죠. 자주 같이 가죠. 거의 같이 간. 든든해요. 굉장히 가면. 마을의 산 한 바퀴를 돌고 올 참입니다. 이곳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야말로 오지 중의 오지. 순수한 자연의 모습 그대로죠. 한 1200 정도 되는 그쪽에 조선도 내리는데요. 매봉. 양초하러 일로 많이 오지. 산책이 아니라. 여기 진짜 원시, 원시의 원시. 걸으면 운동이 되고 멈추는 곳마다 자연이 내어주는 선물로 그득한 곳.
비가 빨리 죽고 가야 해야. 저 하얀 거 달린 거지, 떡다리 아닌 저거? 그 나무 썩은 데 하얀 거 달린 거. 저 위에 저거. 내가 올라갔다 와볼까? 난 안 보이는데. 저 떡다리가 있습니다. 어디 있겠니? 안 보이는데. 저 나무가. 아, 전에는 아예 못 갔었는데 몰라서 지금 혼자서 꽤 가요. 이제 좀 배우셨나 봐요. 네, 많이 배웠지. 형님이 10년 먼저 자연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동생한테 형님은 스승이나 다름없었답니다. 와, 무슨 버섯이에요? 떡다리 버섯이에요. 항암 효과 같은 게 있다고 해가지고 차로다 많이 끓여 먹어요. 그 멀리서 이게 보였다니 대단하네요 정말. 진짜 크네요. 네. 이거는 그럼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아무 때 다 7, 8년 거의 성장 거. 네. 용돈도 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원래 가진 게 많은 분이라 이 오지에서도 저리 태평하게 살아가나 싶었는데요. 자연은 이렇게 호의호식은 아니더라도 살아갈 길을 내어주고 또 살아보니 돈 들어갈 일도 별로 없더란 겁니다. 아, 정말 시원하다. 욕심은 줄이고 자연이 내어주는 것에 만족하며 살다 보니 마음은 오히려 걱정 없이 편안해진 거죠. 바다 말이에요? 이게 부산시는 물 끓여갖고요. 라면도 끓여먹었어요. 야전에서 정말로 필요해요. 소소한 이곳이 천국이라면 이들은 이미 얻을 것을 다 얻은 셈일 겁니다. 이 꿀 같은 공기와 물이 최고의 양념인 것 같네요. 쫓기지 않는 삶이다. 좋아. 네, 좋죠. 네, 좋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고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또 바쁘시네요. 뭘 하는 거죠? 지은지가 오래돼서 썩어가지고 덧댄다고 할까요? 집수리도 좀 하고 할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하는 겁니다. 통나무 집에는 손 갈 일이 많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 보네요. 동생이 집을 보수하는 동안 형님은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높은 산 중에서 추운 겨울을 잘 나기 위한 보양식을 차려낼 거랍니다. 두 마리나 하세요? 네. 그래야 이것도 들어서 붙일 수 없죠. 이게 능이에요. 능이 좋은 능이야, 이건. 가을에 물었다는 게 큰 저기예요, 수확이에요. 그리고 채취해 저장해 놓으면 사계절 푸릇한 나물로 먹을 수 있는 참취나물입니다. 고마운 겨울 반찬이죠. 좋아. 좋아요. 앉아. 위에 앉으시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 오지에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웃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유난히 추운 이곳의 겨울을 올해도 잘 날 수 있겠죠? 산에서 또 살다 보면 혼자서 못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같이 와서 도와줘요. 큰 도움이 돼요. 뭐 사회는 그렇잖아요. 술 한 잔 먹더라도 얘를 노래 놓고 내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그러고 술 먹는데 서로 좋아서 서로 사는 게 편안하니까 그냥 어울려서 같이 아 내가 돈이 필요해서 아 그럴 수 있다 그러고 가서 하고 그게 사회하고 이런 자연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이보다 더 무엇이 필요할까요?